2030년 부산 엑스포보다 5년이나 늦은 2035년으로 완공 시기가 잡힌 가덕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KNN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인천공항 밀어주기에 올인한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의 BC, 즉 비용 대비 편익을 고작 0.5일로 판단해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용역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역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보다 5년 늦게 가덕 신공항을 완공하겠다는 계획.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는 부산이 제시한 안과는 활주로 위치부터 총 사업비까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가장 기본인 수요부터 부산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부산시가 예측한 국제선 여객은 4,600만 명이지만 사타에서는 절반인 2,300만입니다. 화물도 부산시는 국제선 63만 톤을 추정했지만 사타는 28만여 톤으로 절반조차 안 됩니다. 여기에 초기 개항 때 김해공항 국제선만 이전하는 걸 전제하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이렇다 보니 사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 BC는 0.5인. 사실상 최악의 성적입니다.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 만큼 낮은 수치에 지역 상공계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2035년 가덕신공항 완공이 사실이라면 부산의 당면한 월드 엑스포 개최와 관광 마이스 복합 물류 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 지역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35년이면 인천공항이 현재 4단계를 넘어 5단계 확장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의 인천공항 밀어주기가 가속화된다면 가덕 신공항은 현재와 같은 화물 물동량 2%의 지역 공항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굉장히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국토부 관료들의 이거는 편견과 오만, 그리고 국가의 중대사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단견을 보기 때문에 국토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싶습니다. 지역에서는 대선으로 예타 면제가 확정된 순간 사전 타당성 조사의 함정에 빠뜨렸다고 분노합니다. 기존했던 윤석열 당선자가 조기 착공이라든가 예타 면제를 얘기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이번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는 시도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보고서 하나가 아니라 신공항을 통해 그려온 동남권 전체의 꿈이 한순간에 흔들렸다는 점에서 가덕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의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